뜨거 뜨거. 여기는 여기. 다음은 부산의 명물인데요. 어? 이게 뭐예요? 이 집입니다. 많이 드시네요. 음식인데. 예.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이 음식. 아 역시 부산하면 돼지국밥. 아유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 우와 우와. 온몸으로 표현하세요. 온몸으로. 24시간 동안 고아서 진하고 깊은 맛의 국물. 여기에 담백한 돼지고기 수육을 더해가지고요. 오, 약간. 요걸 뚝배기에 담으면 부산의 맛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. 전 또 깍두기 또. 아, 뭐, 후추 넣어야 또 그럼, 맛이 나잖아요. 깍두기 맛이 없죠. 아유. 아유. 요거 목욕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보기만 해도 든든해집니다. 벌써 돼지국밥 맛은 담백하면서 구수한데요.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. 진짜 와, 냄새도 안 나고 입에 착착 붙어요 이게. 네, 정말 우리 집만의 네. 비법이에요. 이거는 핏물을 싹 빼고 삶았어. 다시 한번 뼈를 씻어서 그래 다시 소태를 옮겨서 합니다. 한마디로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는 겁니다. 정말? 아. 박수가 절로 나오네. 아우. 아니 근데 이 돼지국밥 장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장사는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한 몇 30년 년 됐어요. 얼마 안 된 게 30년입니다.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요.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. 맛에 맛들이면요. 돼지국밥. 일단 한번 맛들이면 멈출 수가 없어요. 자꾸 생각납니다. 어떻게 생각나요?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쫓아다니면 안 되지. 그럴 때는 해운대 오셔가지고 뜨거운 돼지국밥 먹으면 돼지 헛뜨거야 돼지. 맞다 해운대 시작. 아니야 진짜 이거 뭡니까 이게.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왜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이게 뭐예요 가는데. 아 사장님 기분도 그런데 네. 물에 안 들어갔어요. 물에 물에 먹으면 뭐 기분 좋아? 꽁짝 물에 꽁짝하는 게 아니라 물에 맛있어요? 정말 살아있네. 아,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봤는데요. 손님 많으시네요. 사람 엄청 많네요. 와. 수많은 손님들이 선택한 시원한 물회. 덥고 습하고 짜임 나는 날씨가 물회 한 그릇에 싹 정리됩니다. 그냥. 얼음 좀 띄워가지고. 진짜 뜨겁고 막 39도 막 이럴 때 40도 예 막 그럴 때 막 그냥 응. 헐떡 보고 뛰어드는 그 맛입니다. 시원한 바다 바닷물 딱 텀벙 뛰어드는 예. 그 맛 편지까지 벗겨졌을 때 그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. 아 어떤 아유. 느낌이죠? 그렇습니다. 아, 원초적인 느낌이라니 이제 예. 오동통하게 사르는 광어 활어회가 물의 기본 재료고요. 여기에다가 자리돔을 뼈채 썰어 넣어서 자리물에 그렇죠. 새로운 맛의 물회를 만들었습니다. 자리 새꼬시 고소함과 그냥 광어의 부드러움이 합치지면 뭐 어떨까 해갖고 실험 정신으로 했더니 맛이 좋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.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 활어회. 물회를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일단 시원하겠죠. 물회 보세요. 와 풍덩 뛰어들고 싶은 풍덩이 일어납니다. 아우 손시력. 야 이게 더운 날은 시원한 네. 물에 요걸 딱 들이키면 그냥 속이 퐁 뚫릴 것 같아요 진짜. 잠시 한번 들어가시죠. 네 머리가 꽁싸. 자 자리돔 들어갑니다. 아 자리돔. 자리돔. 아, 광어, 자리돔. 자, 섞어서. 네. 정말 가슴 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. 시큼 달콤 매콤함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맛입니다. 하나도 없이 무슨 팥젤리 먹는 것 같아요? 미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니까 그걸 비린 걸 잡아줘. 그건 깔끔하죠. 쫄깃한 회 맛도 좋고요. 시원한 육수 맛도 어찌나 좋던지 폭풍 흡입.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 장학이님 하시네요. 오세요. 해운대 쪽으로 오세요. 부산 해운대의 자랑 해운대장의 최고는 잠시 후 2부에서 공개합니다. 야, 아, 부산에 진짜 시장. 맛있는 거 많은 거 같죠. 그럼요. 맛있는 먹을 거리 정말 많은데 화면에서 소개한 것 외에 또 있다면서요. 아유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시간이 없어 준비하지 못하고 최국 씨가 다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. 최국 씨 어디 계세요? 네, 아 물놀이 하다가 출출하신 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코너 속의 코너.